분양사무소에서 퇴근한 태영 씨가 퇴근을 마치고 발걸음을 향한 곳은 한 노래방입니다. 사장님. 예. 아유, 어서 오십시오. 네. 어떻게 오늘 한 시간 해드릴까요? 네. 예. 가던 대로. 네. 가던 대로. 익숙한 듯 노래방에 들어온 태영 씨. 기다리는 일행이라도 있나 했더니 혼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. 아니야, 믿지 마라. 내 거짓나 가슴 시린 우리 꽃피 그런데 태영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. 툭 터진 울음이 노래마저 삼킨 상황. 그 세월을 어찌 찾아서 진짜 그럴 때 있어요. 한번 그냥 실컷 울었으면 그럴 때 와서 이제 노래 한 곡 하면서 그러고 나면 좀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마음에 좀 안정도 찾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인관계 하면서 이렇게 살 때 그다음에 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한동안 사람들 만나질 않은 게 아니라 만나질 못했어요.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 같은 느낌? 밥도 같이 먹는 것도 힘들고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견디면서 오롯이 혼자가 된 순간 비로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태영 씨. 그의 노래소리가 울음처럼 들려옵니다.